Yeah.
2016년도 1월 첫째 주일 대회대로 나왔습니다. 먼저 주여 삼창 간절한 마음으로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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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장 성령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편 57편을 교독합시다. 우리 신년 영시 예배 때 들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깨쳐라 비파야 수고나 깨쳐라 내가 세력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강하게 해주시고 내 주인은 무척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4장 성가입니다. 천지의 Yeah.
있으여 지금한 사람을 완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완전한 삶이게 한없는 영광을 올립니다. 반란과 재앙이 부딪혀 박수 가셔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신 아버지, 2016년 새해에 첫 주일 첫대 예배에 연치없이 부족투성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우리보다 우리 사정 더 잘 아시는 아버지요, 아버지가 만든 뱀 때문에 6천년 동안 모든 사람이 죄짓고 썩었나이다. 이제 선악과를 뽑아주려고 애굽 땅 중앙의 여호와의 재단, 용들이 입을 벌리고 깨물지만은 우리는 기둥이 되어서 이 재단을 지키고 몸을 바쳐서 3일 반 죽었다가 우리 신랑만으로 가야 되겠사오니, 이것이 성경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부터 우리 입을 다물고 주님 명령에 복종 순종해서 어디든지 가시밭도 돌짝밭도 가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자신도 못 이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정말 삼세 이길 수 없습니다. 기록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칼을 물려주시고 말씀만 말할 수 있는 우리 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작년도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사탄에 속아서 내 마음대로 마귀의 신분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분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마음 시원케 드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이 되게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구장실 악마 득세 시대요. 성도는 실현기에 빠져서 실현을 받고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때를 우리에게 주소사오니 넘어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나이다. 각자 사명에 따라서 주님 앞에 쫓기지 않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햇빛같이 밝혀주시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우리 큰속들 건강 주시고 새 시대에 동참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받을 것인데 아버지여, 저희들 사명이 너무 크고 막중합니다.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스가랴 4장이 되도록 감나무 가지가 기름을 발라서 많은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동방 독수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5장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 16장 봅시다. 1절.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달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5절.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12절.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17장 6절.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오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순서로 따라서 이 본장이 읽어졌어요. 맞죠? 지난 시간에 14장 했죠? 회복. 그 14장이 몇 절이요? 몇 장이요? 확실하죠?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모압이 망해요. 그런데 거기 어디서 들어갔어? 이 모압이 영적으로 사탄 세계인데 이 창세기 18장 19장 노세 역사거든요. 노시가 삼촌을 떠나갔어요. 축복에 그는 아브라함을. 왜요? 못 봤어요. 복을 못 봤어요. 우리 삼촌이 이 지구촌에 복에 그런 양을 모르고
망할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부인이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요. 그래서 두 딸만 데려갔는데 딸들이 그래도 복음 받으려고 이방 족 결혼을 못하고 남자 그 집을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둘 낳고 그게 모함이야. 똑똑하죠? 그게 예배의 관계. 조금씩 빠져버렸어. 그렇게 오늘 첫 주 예배에서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길을 떠나지 말라. 아브라함 길을 떠나면 소돔 고모라가 된다 이 말이요. 예수 길도 떠나면 되고 그 다음에는 1장에 스룹바벨 족보가 나오죠. 우리 집단에 스룹바벨 사명 족보요. 그거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압의 폐마입니다. 여기 모압 사람 없지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유다 사람이요. WCC는 없지요. 캐리엔CC도. 자, 에덴 동산 망친 뱀이 모압의 계통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외에는요, 다 모압이요. 예수 외에는 다 사탄이요. 그래서 종말에 영적 모압이가 누굴까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이날까지 모압의 집에 안 살았는가. 이제 아브라함 떠나면요, 불바다 돼요, 불바다. 길이 보여줬어요. 4천년 전에 보여줬다고요. 그러면은 모압의 족보, 모압의 행동을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찾아왔어요. 기쁜 소식 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대접을 잘했어요. 송아리 잡아 대접했어요. 전병 붙이고 그 하나님도 떡을 잘 잡사요. 배부르게 많은 데 잡수고 이제는 입을 열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네 마누라 어딨노? 부엌에 설거 자는데요.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 할머니 이렇게 안 웃지. 할머니 웃음 소리. 깨깨깨깨깨. 그 웃음 나오지요. 아니 누구보다도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살아가 아들 볼 몸이 돼요? 가능해요? 그 꿈꾸는 거. 꿈에는 되지 꿈에는. 그러니까 웃었어. 그 하나님 죽으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날 무시하고 웃어? 왜 웃어? 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못한 게 있어? 그 할머니가 창피해서 안 웃었습니다. 참 여자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가 됐죠. 여러분도 거짓말 잘했죠. 거짓말도 제대로 한번 복받아. 야곱이 거짓말 복받았어요. 거짓말 잘못하면 저주받아요. 남 해치는 거짓말은요.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요. 야곱은 선택받아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이 지구 장자복을 받았다고요. 그런 거짓말은 양념이고 고운 거짓말이요. 그 예쁜 거짓말이라. 예? 자, 18개 찾았어요. 16절 봅시다. 자, 15절 그랬죠?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어. 하나님 웃었대.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요.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절친한 친구요.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이 친구죠. 그 잘 요즘 잘 통해요. 전화 잘 와요. 친구는 매일 전화 와야 되지. 우리 매일 새벽에 사잖아요. 그 친구하고 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성경 제목이요. 그럼 하나님 복에 그랬는데 하늘의 복이 누집라서요. 아브라함 집이요. 그 마귀는 공격해요. 아브라함 복 못 받거든. 그럼 아브라함 족보를 잘라놔. 예수 못 나게. 예수가 복에 그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앗이요. 복음의 씨앗인데 예수 태어나면 용이 깨져. 용이 망가져. 그렇게 막 사탄들이 하나님 허락 받아가지고 막 무차별 막 가차 없이 막 공격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이 마귀한테 넘어가죠. 전부 재만 짓고 죽었어요. 그 솔로몬 고백이 의인은 몇 번 넘어죠? 일곱 번. 그 은혜 받으면 가르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왜 일곱 넘어지? 일곱 넘어지 뭘 복 받으냐고 마귀 못 이겨요. 그 여덟 번째 때 일어나면 이긴 거예요. 예? 7.8기라. 자, 19절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족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왜 택했어요? 공도!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법을 세워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막 두드려 부셔.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까지 다 죽었어요. 죄 짓고.
그리고 공의 어머니 예수가 공의로 아버지 제가 가서요 내가 만든 사람들 지은 죄를 몽땅 엎혀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들고 던졌더니 무덤새가 버렸어요. 예수가 장사 지냈어요.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기를 됐다 됐어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입 속도 같지. 예? 그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 조금 쉽게 합시다 그요. 야 이 자식아 나는 무덤에 들어가서 네 무덤에 들어갔냐? 아니요. 너는 무덤에 안 들어가잖아. 3일 밤 쓰레기다 올바냐 걱정 마 참어. 그래서 마귀가 용이 어느 재단을 공격할까요 지금? 스룹바벨 재단. 그게 자기 사명이요. 여러분 스룹바벨 재단 목숨 바쳤지요? 언제 바쳤어? 이제 바쳤어? 이제? 작년에? 아니 바쳤다면 그럼 입으로 바친 거야? 바치세요. 예? 다른 데 목숨 바치면 불타주고요. 중앙재단은 하늘로 가는 재단이요. 한군데 한군데 5대 강도에서 한군데 다섯 성읍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기서 이 재단에서 끝나는 거예요. 13만 4천 명.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친구 집에 와서 대접 잘 받았어. 예? 여러분 집에 하나님 천사가 오면은 그냥 문전 박탈할 거요. 대접 잘할 거요. 뭐 대접은 뭐 남이나 그렇게 붙이지. 남한테 좋지요. 찬물보다 좋, 찬물보다 좋잖아. 찬물보다는 남이. 근데 아브라함 송아지 잡아 송아지. 쏟아보다니까요. 소고기 사온 게 아니고 집에 소를 잡았어. 그 하나 기분 좋지요. 야, 친구 참 잘 삼았다. 복을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좋은 거요. 여러분도 제사를 바로 드려야 복이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태 5장, 6장도 못 지켜. 왜? 용이 막 악을 집어넣고 막, 응?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는데 아직 안 풀려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초막절 가야 돼. 하나님 기다려. 네, 안 되지? 초막절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래. 야, 나 그런 사람도 모인 겁니다. 예? 여러분 원수가 많지요? 아니, 멀리 먹고서 가정 원수 있어요? 가정 원수? 식구들이 원수야? 아, 미가 절정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가정이요. 근데 이건 다른 건 몰라요. 영원고원은 이거 알 필요도 없고요. 재림 좀 만나는 사람 알아야 돼. 내가 못한 게 뭐냐? 아직도 못 풀었다. 형제가 오리가리 하면 심히 못 갔지? 희사하게 내버렸지? 왜 자꾸 넘어가려고? 이게 안 돼요, 인간으로는요. 그래서 2000년 해도 안 돼가지고, 이게 초막계라서 지를 떠도 관치인데, 여러분 나쁜 짓이 있어요, 없어요? 뭔데? 선악과요. 그거 뽑아주면 좋지요? 뽑아주면 변화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재단에 뽑아준대. 그렇게 이 재단 메고 가야 되지. 딴 데 가면 안 되는데. 다 죽는데, 썩는데. 그 아브라함이 와서 살아보고, 할머니 보고, 아니, 아들 주려면 75세 때쯤 되잖아. 이사 올 때. 그런데 90이 된다 하시는데 90이 돼서, 응? 25년이 됐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공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냥 택한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택했다. 그 다음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서요? 12장에서 이사 가라. 밖에 나와봐. 하늘 땅과 별과 모래 있지. 그건 이 자식들이야. 근데 아들 하나도 없는 거요. 근데 두 노인이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열국의 아빠. 아름목의 할머니는 아름목의 할머니는 운목의 아브라함이 밖에 시골 가면 아름목이 따뜻해요. 그 남편이 어른은요 자기 마누라 아름목이 따뜻하게 앉아 이렇게 그래. 아름목의 할머니가 운목의 할머니고 열국의 아빠 운목의 앉은 할머니는 아름목의 할머니고 열국의 엄마 이렇게 둘이 앉았어요. 그 제 3자 보면 웃긴 거죠. 두 노인이 응? 아들 타나는데 열국의 아버지래. 근데 이제는 성취됐다니까요. 근데 볼 때는 새시대가 봐야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마귀가 더 강해. 예? 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성령은 뭡니까? 그 뭐, 교회 말 아닙니까? 성령은 뭐요? 겸손 치령이. 마귀는 뭐요? 겸만. 다니엘 사령에 땅총을 나무는 다변은 나무요. 올라가, 올라가.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겸만이요. 여러분 겸손해요, 겸만해요. 덤비라면 덤비라. 그 교만이요. 다 맞아주고 내 이름이 안 맞으냐? 예? 아벨 주기철 손양호 목사 다 맞아죽었어요. 겸손해서. 여러분도 말 중락했잖아. 그게 주먹이 들어가야 돼. 주먹은 주먹이 엮어. 이제 머리만 내밀어. 나 때려죽이라. 그런 게임을 했다 지금은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진리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뭐가 중해? 죄가 죄가 뭐요? 하문으로 제자서 봐요 뭐, 글자가 뭐요? 넉사 밑에 아니 빛 아니 빛 뭐 죄는 불법인데 요한에서 사장 거거든요 죄는 불법이요 그게 하나님 외에는 다 죄요 그 하나님 안 생기게 죄요 그게 이방종교 불교나 알라신이나 다른 종교는 유교나 전부 사탄 종교요 구원이 없어요 소돔 고모라에 죄가 꽉 찼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 재림 때 노세드와 같으리 노세드와 같으리라 노세드와 같으리라 그 구약은 종말에 사진 찍어 사진 촬영해놔 구약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 종말 보려면은 창세기 읽어보면 우리 모습이 나와 그 아담이 나와 아담이 왜 뱀 따라갔어 그 썩었어 그게 마태복음 이제 예수 맞죠 예수만 따르면 안 썩어 변화성도 부활성도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의 심이 중하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게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인데 뭘 알고 계신데 왜 이럽니까 아브라함에게 확신심이었고 아브라함 땅에 살잖아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 영의 세계 다 보잖아요 뭐 가서 확인할 거 있어요 사실 그런데 확인시켜 주려고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아브라함이가 그 소돔 건물에 누구 살고 있어요 아는 사람 조카님이 살고 있어 조카님이 언제 갔죠 13장 응? 자, 13장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특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특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리라 이게 천년시대요 천년시대가 막 아브라함의 세들이 이 땅에 모래같이 쿠쿠쿠쿠 그거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마귀도 없고 살 곳이래 그게 아름다운 세시대요 하나님이 조카가 있으면 말 안해요 조카 들을까봐 예? 조카가 들을까봐 아브라함은 죽이 줘야 되는데 언제 말할지 길을 찾다가 조카님이 떠난 다음에 탁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갔다 가서 저 미친놈 갔다니까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비밀이요 우리도 그런 마차치가 이 모든 예언을 밝힌 것이요 갈 사람 하고 밝혀졌어요 어떻게 백군서의 이장로 다 갈 사람들 30명 빼러 갔잖아요 그때 80년도에 아 나 그때 힘들었어요 예? 거의 얼마 안 되는데 한 3분 1이 딱 잘려나가는 거예요 예, 재미있게 했죠 그리고 말씀 밝아졌어요 노시 떠나서 여기도 떠날 사람 있어요? 가지 마세요 가면은 궁궐 없어 부타 죽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서 죽는다 하고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하나님께 구의사예요 구의사 학교에서 드린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조카님 갔지? 그놈 있으면 일 안 된다니까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갈라놔요 착착 갈라져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죠 이스마엘 이삭 또 나중에 그 여섯 명도 있어 근데 이삭을 복 주는 데는 이스마엘 쫓아내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에서 야곱이 에서는 저주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 축복을 이삭에게 야곱으로 직통 주는 데는 선하신 모락이 있어요 그 우회를 차려본 사람은요 밧죽 큰 남입니다 밧죽 그 에서는 밧죽이 좋아서 우회 왕권을 버렸다니까요 야곱이 참 야비해요 형님 가인데 쌍둥이인데 형님이 산에 가서 배고프면 동생아 배고파 죽 좀 좋고 하면요 형님 두 그릇 들게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약속해요 장자금 명분을 넘겨주면 내가 주지요 야곱이 야비하죠 여러분 야비해 야곱인데 아니 그래 형제가 죽한 거를 놓고 그래 이 땅을 사고 파는 건데 장자가 이 땅을 찾으면 장자인데 야곱이 도웁니다 이해 못한 게 많아요 성경 이런 가정에서요 그 아브라함은요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받은 거예요 이 지구촌에 사람 많지만은 딱 한 사람 바벨론 갈 때 우리 사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대단한 우상 장사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지구를 맡긴 거예요. 네가 다 가져라. 네가 가져. 그래서 예수가 그 시로 왔다고요. 아브라함 자손으로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노시가 떠나갔거든. 삼촌은 복을 떠나갔어요. 그렇게 저주야. 그래서 소돔고모라 저주라니까요. 오늘 그거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15장 16장 모압의 폐망이에요. 그거는 밤새 기도해요. 무서워라. 여러분 세리사님 아들 제리사를 가요? 밤새워? 하룻밤에 절 몇 번 한대요? 3,000번?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해도 안 된다고. 안 돼요. 그 말 안 듣지요? 엄마가 잘못해서 내가 잘됐다니까 불교가 정통이야. 불교는 호국불교야. 호국불교.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지 부처가 지켜? 부처가 승천해서? 부처가 십자가 죽어서?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19장이죠. 19장 아브라함이가 그래도 조카인데 아, 조카를 살려보겠다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 기도하는 거. 아버지 저 거기요 내 조카님이 살아요. 그런데 불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갔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다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요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건을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하시죠? 그 하나님 답이 그래요. 50명 있으면 안 하지. 근데 아브라함이 50명 없을 것 같아. 그래서 45명 있어도 안 하시죠? 그래. 하나님 40명? 좋아. 40명도 안 해. 참 빈대도 날 짝이 있는데 아무 친구지라만 하나님 30명? 30명 있어도 안 하지. 거기 하나도 없는데 뭐 30명 있어. 10명? 20명? 20명 있어도 안 하지. 그 다음 10명? 10명도 안 해. 근데 사실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소돔에 무슨 의인이 있어요? 너 또 벌써 마귀 따라가서 용의 새끼 됐는데. 그래서 봅시다.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큰딩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건너가서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죄송해요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염치도 없이 자꾸 덤벼든다. 응? 예?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같이 이 넓은 성에 의인이 10명은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건 아브라함 의인이요. 하나님 울었다 칭일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소돔성에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피 유황불비를 쏟아부어야죠. 예, 지구 종말에 2사 33개 11지가 공기 불됩니다. 그 콧구멍 불덩하면 살아 죽어. 해돌이 해돌까지 가끔 해죽지. 그 불길을 피하는 것은 중앙기다 밖에 없다 이래요. 초막절 이만의 나르게 2사 8장 8절 이 말씀 안 맞으면 누구든지 아침피를 못 봐요. 재림 좀 못 맞는다고요. 그래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라.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노시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네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갔었어. 그 노시가 삼촌을 배우고 배워서 하나 섬기는 것을 손님 대접자라고. 응? 여러분 손님 대문 오면 빨리 가라 그러죠. 냄새 난다고. 아니면 대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요? 에이. 그럼 노숙자가 서울에 이렇게 많아. 서울에 부딪히고 전부 대문부터 안 열어주는데 그 노숙자가 없으니 서울역에 가서 잠자잖아. 이거 사람 필요 못해요. 남을 도와준다는 거요. 성신해야지 사람은 못해요. 도와줄 마음 있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주기를 뺏어갔지.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방법 몰라. 주는 자가 복이 있대, 주님께서. 응? 그래서 노시가 조금 맛을 봤어. 삼촌한테서. 삼촌이 하나님 친구니까 한 걸 봤어, 옆에서. 그래서 천사를 집에 모셨어요. 보세요. 3절에.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가 하리라. 노시 간국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노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요병은 이제 누르는 떡인데요. 구원이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 천사도 잘 잡수네. 그렇죠? 잘 잡수. 예수님 아무도 대접 안 하니까 어디 잡수었어? 집집마다 밥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 먹고 저렇게 저렇게 많이 먹나고 어디 먹으면요 배가 더 고파요. 그렇잖아요? 한 입 한 수박 쓰면 스무 집까지 스무 소가 그렇게 안 돼요. 왜 예수님 때 사람들이 예수님 대접 안 했을까요? 눈이어도 못 받았고요. 눈이 살리면 법이에요. 너선 처음에 잘했어요. 천사를 대접했다니까요. 그 사건이 터졌어요. 비디오 봅시다.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서 소돔의 깡패들이 노세 집을 에워쌌어. 왜? 외국 사람 받았고 간첩 받았고 죽이겠대. 악하죠? 외국 사람 오면은 잘 대집해서 보내야 되지. 왜 때려 죽이려 그래? 그게 마귀라는 얘기. 마귀는 죽이는 게 마귀요. 예? 그 소돔 성 사람들이 악질적이에요. 천사가 왔는데 자기도 해칠까봐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집을 에워싸고 노스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이 깡패들이 노스를 불러서 야 너 그 집에 누구 와서 응? 이 저녁에 네가 온 사람이 어디서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노시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노시가 피로 깡패들 보고 여러분 우리 집에 깡패 아니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대로 해치지 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너의 딸이 몇이죠? 2년이야 2년. 2년 있어. 그래 그 딸을 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뜯어먹든지 마든지 이 사람에게는 손을 그, 여러분 딸을 버리고 천사를 보호하는 너도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그 살았잖아. 근데 너 제천은 죽었잖아. 그게 우리 교훈이에요. 예? 노세 저를 생각해 뒤를 돌아 보지 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죽으리 은혜 줄 때 안 받고서 저주를 받게 되리.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았어. 받았었다고요. 그 장세가 우리 시대요. 그럼 여러분 소돔성에 깡패들이 되지 마세요. 깡패 소돔 깡패 그 가거 깡패 난 가거 깡패다. 없어요? 그럼 예수 못 믿는데 깡패가 믿는 예수인데? 응? 또 봅시다. 8절에요. 9절에 8절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가! 너서 안 나가! 우리 성이야 이거. 네 집은 네 집이잖아. 이 성은 우리 성이라는 거예요. 또 가로되 이놈이 아이고 하나님 보고 이놈이라 이렇게 이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 천사 보고 이놈이라니.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너를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트리려 하는지라. 대문을 막 뚫어버리겠대. 악당들이. 너시가 막 간청하고 좀 살이 날아가니까 네가 더 나쁜 놈이라 해.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노스를 집으로 이제 천사가 왔어요. 안에 집에 천사가 떠드니까 와서 노스를 잡아당겼어. 응? 잡아당겼어. 여보 이거 무슨 일이야? 깡패 와서 내가 처리할게. 어떻게 하는데요? 뒤에서 구경해 내가 드릴게. 응? 거기 뒤에 기록돼 보세요. 응?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이더라. 눈도 못 뜨는 주제에 뭘 누굴 잡아? 하나님 사례가 뭘 못하겠어요? 씩 하면 불나가는데 맛을 못 봐, 그렇지? 그래서 깡패들이 응?
눈이 어두워서 여봐 이 노숙 제 대문이 어디냐 못 찾아 못 찾아 이게 일곱 년 역사요. 엘리야가 궁 다 갔어요. 불병거 다 갔어요. 엘리사가 두루마기 입고 나오니까 애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대머리 손들어 대머리 대머리 좋은 거야 엘리사가 대머리야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좀 참아야 되는데 아이 또 원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머리인데 니 뭐 버텨주겠어? 왜 날 노리는 거야? 툭 하니까요 곰이 나와서 어린애를 42명을 뜯어먹었어 하나님 종 두루마기 간 종 함부로 뭐 대머리 무슨 절뚝발이 무슨 뭐 난쟁이 하면요 혼잖아요 응? 그 보여주는 거죠. 그래 이제 엘리사가 도단성에 이제 엘리야 일을 배나합니다. 갔는데 아람 군대들이 야 그렇지 우리는 유대 땅을 잡아먹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 하락하면 미리 다 알고 방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람 나라 사신들이 왕이요 그저 이스라엘에는요 선지가십니다 선지가요 왕의 마음을 허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잡아봐 잡아봐 저기 잡아봐 엘리사 잡으러 왔습니다.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어요. 제자들 데리고. 그래 아람 군대들이 막 말을 타고 막 칼을 들고 엘리사 잡으러 왔어요. 그 아침에 자고 눈을 떠서 밖에 나가니 막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잡혔습니다. 포위됐어요. 아람 군대 우리를 밤에 쐈어요. 무슨 소리 하노 지금? 가보냐? 가보니까 참 쌓였어. 엘리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제자리에 철이 없어서 눈이 막혔는데 눈 좀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을 뜨니까 그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미갈 천사가 막 불발을 타고 막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선생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눈 떠보세요. 우리 제자들에 미갈 천사겠어요. 그 용이 벌써 못 잡아먹어. 용이 와서 핥다가 뜯어먹지 뭐 핥다가 하고 가니 이거 곱게 안 물리고 못 먹겠냐고 핥다가 가는 거예요. 눈 좀 떠봐요. 용이 있나 없나. 계시로 12장 3절에 붉은 용이 입어버렸어요. 우리 헤르르 여자 초대기가 애를 놓을 때. 이게 큰 전쟁이요. 예? 그러면 용하고 싸울 거요? 손잡을 거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가서 아람 군대 보고, 하나님이요, 이 아람 군대들 병신 바보 같은 것들 눈 뜨고 못 보게 하세요. 하니까 눈 뜨고 못 가는 거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아람 나라에서 왔는데요. 왜? 엘리사 잡으러 왔어요? 우리 왕이 잡으래요. 아, 엘리사 내가 잘 아는데 따라와. 알려줄게. 데려갑니다. 응? 엘리사가 적군을 데려가 요도로 사마리아 왕궁으로 가 임금님한테 그때 사마리아 임금이 요호람인데 아 적군을 잡았단 말이오. 엘리사 아무 총도 없이 맨손으로 그래 기절 탐복하죠. 기절 탐복이야. 이런데도 사람이 못하는 거요. 아 엘리사 두루마기 받아들이 역사가 났어요. 아 그래서 왕이 아버지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 캐서 성경에 아버지 아니 뭐 터다? 아버지고 아버지까지 있는데 사마리아 왕은 하나님 종의 아버지야. 죽일까요? 아들아 죽이마. 이것들을 총으로 잡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잡았어.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냐 들어오는데 빨리 발 씻겨주고 떡 해주고 국물 뜯어주고 곰탕도 끓여주고 빨리 많이 버려가지고 먹여서 돌아보내. 그 아버지마한테 했단 말이오. 엘리사가 아버지야. 그랬더니 홍금이 났지 좀 쌌지. 맛을 봤거든. 돌아가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쪽으로 보지도 못해. 겁이 나서. 그게 우리 재단의 그림자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래서 천사가 노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막 덤벼드는 거야. 그게 눈물어! 눈물고 못 보는 거요. 그래 그리 봅시다. 12절에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노새께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혹시 사촌 됐느냐? 조카 됐느냐? 사위감 있느냐? 사돈 있느냐? 다 불러내 가족권 준대. 근데 없어요. 사위감 둘이 있어. 딸이 둘이니까 약혼했어. 그래서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노시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사위가 뭐요? 사위가 사위 인상 손 사위 인상 아기는 안 해버려. 사위 몇 명인데 둘이요? 지금 말해봐요. 사위 이사가 불탔는데 나 따라와서 셋이다 같으며 응? 우리 장인 어린이 정신이 쏟아뜨게 그때도 그랬어요. 노시가 사위감이라 봐 저 하나님이 우지 봤는데
이 성, 내가 지금 불탄다 이렇게. 어이구, 이 큰 성이 불타요. 무슨 불을 탄대요? 아, 하늘 불이다, 하늘 불. 언제 봐서요? 못 봤지? 그게 믿겠어? 못 믿겠어? 못 믿지요. 성경 아무나 못 믿어요. 여기 사위, 다 사위 다 믿었다. 장면 같이 사위잖아. 이 사위를 보기는 사위가 믿으니까. 안 믿는 사위가 복 못 받는. 노새 사위는 복 못 받아 죽었어요. 불타 죽었어요. 드디어 보세요. 잘 보세요. 아, 그 딸들과 정혼한 14절에 노시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크게 합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아니야. 진담이야. 성경은 진담이야. 거짓말 아니야. 마귀를 속지 마세요. 성경을 피하지 못해. 예수님이 다 이를 받았고요. 이 성경이 우리 먹을 양식이고 우리가 길이라고요. 근데 노선 길을 떠나서 탈선해서 기차가 탈선하면 잘 가요 못 가? 2m도 못 가요. 기차는 철길에 가지 떨어지면 탈선은 못 가요. 성도도 성경 따라가야 되죠. 성경 따라 떨어지면 끝장이야.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여기요. 구의사 여기요. 이 중앙에 여기서 떨어지면 끝장이야.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야? 선물 줬지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물 주고 사랑 안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는 하나님 내가 하는 문제예요. 요새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같은데?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요? 너는 기다려도 난 안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박국 2장에 비록 너도 기다려봐. 내가 뭘 하겠으니까. 그 사이는 참 노시의 딸에게 장관을 잘 가요. 장인 말을 들었다면 사탄 나는데 안 들었어. 왜? 말이 막았잖아. 여러분들 전통하니까 친구나 뭐 혹시 사위감에게 말해봐요. 여봐, 장시 19장 보니까 노새 사위겠거든. 그 불타다 하는데 안 믿고 불타 죽어서 자네도 내 말 듣겠나 안 듣겠나 다짐을 받아. 각서 사위 각서 쓰고 좀 가져봐 이제 보게. 예? 아, 현실. 주님 제림은 노새 때 같았잖아. 예? 근데 이렇게 농담을 얘기했더라. 그 농담과 진담과 봅시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노스를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네 사이는 틀렸다. 농담이 이렇게. 그 너희하고 네 마누라하고 딸도 내 식구만 가라. 내 식구. 그래서 그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노시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노스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강제를 끌어내서요. 네? 아, 정든 집을 떠나 발이 안 옮겨져. 천사가 강제를 끌어내서. 네. 안 가면 죽는데 살려야 되지. 이게 누군지 아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왔어요. 중보 기도가. 아브라함이가 그렇게 조카 때문에 하나님 50명, 40명, 10명까지 기도한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님 그래도 내 조카 그 사는데 살려주세요. 그래 해석이 안 했을까? 여러분 같은 안 해? 했지요. 그래서 노시가 산 거요. 삼촌 잘 만나야 살아? 예? 삼촌 잘 만나야 산다고 노시가요.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노시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노시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인자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 이게 내 친구 조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요? 친구. 그 노선 아브라함 무슨 관계요? 조카. 그러면 너 또 하나님하고 삼촌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삼촌이 그 삼촌이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지. 그러면 노시가 아브라함의 조카지. 그 조카가 형님 보고 아저씨 이렇게 얘기지. 근데 못했어. 몰라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망했어. 그 잡족이 나왔어. 더러운 족속이 나왔어. 보세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나 빨리 도망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노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또 금방 배우나 주를 알긴 안 해. 노시가 주여 너무 멀어서 산까지 못 가요. 다리 아파서요. 그게 요 앞에 응? 내가 좀 졸음이 오는데 졸다가 보니까 좀 못 가는데 저 소화설까지만 갈게. 하나님 그래 내가 네 삼촌하고 네 친구야. 딸 하나님이 노세 삼촌 아브라함과 친구지가 아닌데 내가 친구 조카의 말 안 되겠냐? 알았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노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거 재진 주제에 무슨 또 이 다리 많아 가라면 가는 거지.
오가겠대 상까지 벌어서 두로 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벗어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니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서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렸더라. 소알은 작다. 자, 우리 스가랴 사장 구절에 수륩밥에 구이사 작아요 커요. 작은 일에 나가고 몇십 년 가느냐. 작아도 살만 되지. 크면 못해. 크면 죽는데. 작은데 살았다니. 그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 노세 구원론이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이건 종족입니다. 종족. 노세 왕이 아니고 종족이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친구도 왕권이요. 왕권을 떠나갔으니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면서 마음도 불탔지. 딸 둘도 동침해서 또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뒤에 있잖아요. 이게 36절 보세요. 그 밑에 36절 봐요. 36 성경 보라니까 왜 날 봐 자꾸. 36절 봐요. 노시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잉태됐대. 아버지 시절 받아서 요즘 들이 산털이 있죠? 아버지 시절 받은 있어 사람이 촌수도 없어. 하기야 뭐 다말도 뭐 유다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절 받았는데 그건 할 수 없이 몰아치는 역사지만 이들은 자기들 시를 남기기 위해서 불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역사 봤습니다. 그 본문의 감별이죠. 15장에 이사야 15장 모압은 망한대요. 이유가 없어요. 왜 망하느냐 따질 때 삼촌을 떠났어. 축복을 떠났어. 그 저주야. 오늘 종말의 구원은 이사 19장 1절에 주님 구름 타올 때에 19절 중앙절 아니에요. 복이요. 다 다른데 복이 없어요. 여기 떠나면 노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요. 오늘 창세기를 읽어봤더니 난 노시 안 되겠습니다. 난 노시 안 되겠습니다. 해서요. 그럼 손 들고 나는 노시 아니다. 아까 교독했지요. 합정했다. 다윗이가 하나님 내가 비밀 알아서 내 장인이 나를 죽일 해도 나는 하나님께 몸을 바쳐 확증하고 확증해 내가 새벽을 깨울 겁니다. 그게 위제단이요.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이것이 계시로 11장 15절 이사야 9장 7절 6절 다윗의 위에 주님이 나라시고 에스겔 34장 37장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요. 믿습니까? 그게 땅의 다윗은 모델이고 하늘의 다윗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 15장 찾았으면 3절 봅니다. 자, 모압은 하리했지만은 망한다는 거죠. 그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통했으며 모압 이제 노세 모압의 사람이 노세 딸에게나 잡종 아니요. 그 사람들 망한다. 오늘 누구냐? 영적으로 마귀 자식들 공산주의 이방 종교 배로 통했어요.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시임이 울며 헤스본과 엘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혼이 떠는데 육이 안 뜹니까? 혼이 강해야 육도 강하니요. 혼이 퍼벌 떠는데 육체가 어떻게 안 쓰러지지? 다 쓰러지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도다. 그 기인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이피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부르짖으니 폐망이 뭐요? 없어졌어.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니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여러분 노시가 소돔에 간 이유는 있어요. 그들 지금의 목축이거든요. 양을 쳐서 저 팔아먹어야 돼. 그 아브라함과 노세 이 같은 지형에 가난에 살았어요. 그니 종류들이 싸워요. 식구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풀밭에 좋고 그게 아브라함 그랬어요. 조카야 니카라가 조카제가 있는데 싸우면 안 되잖아. 그게 우리 갈라지자. 그게 니가 먼저 택해. 니가 좋은 걸 선택하면 내가 나쁜 걸 생각해. 그게 조카가 염치 없이 아유 삼촌이 좋은 걸 택하세요. 이게 원지 원리죠? 아니요? 여러분도 그래? 여러분도 삼촌이 조카가 있다면 좋은 걸 삼촌 줘야 돼? 그런 마음 있어요? 그 야곱이요. 근데 조카는 망할 놈은요. 삼촌 없어. 내가 먼저야. 그 삼촌이 말하니까 얼씨구 좋다. 그럼 내가 소돔고라 택할게요. 그게 아브라함 할 수 없이 가나안 복귀 남았지. 그 바이템에 초장도 나쁜데.
근데 거기는 복을 받았는데 소돔 갔더니 홀타불타 버렸어. 이게 무슨 교훈이냐? 복을 받으려면 족보를 족보. 복 족보가 마태 1장이요. 예? 족보를 떠나면 안 돼. 아무리 세상에 오락해도 족보 떠나면 안 돼. 모세를 떠난 사람 죽었죠. 애굽에서 60만이 죽었어요. 모세가 족보가 족보요. 그래서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거느리니 버드나무가 유브라트강이요. 이 계시록 9장 16장에 3차 전쟁 아마게도 때 불화도 다 거기서 불타 죽어요.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이런 지명은 그때 모압의 지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도 소용없고 알 수도 없고요. 보면 읽으면 돼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그러니까 구이사 재단 밖에는 전부 재앙받을 땅이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살려면 예물 들고 보따리 들고 시원상황이 돼요. 어디에 답이 남아있어요.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 사자, 수를 빨고 머리털. 예수가 유다지만 사자요. 심판의 사자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심판해. 그 16장에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지리라. 따라합시다. 시온산으로. 무조건 보내. 이 사흘 길이야. 이사를 통해서. 야, 모압이 불탈 때 사흘 길은 시온산 정부다. 여기가 시온산이요. 대한민국 영적 시온산.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로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그저께 동굴하고 그 새의 생활을 좀 봤거든요. 이 바다새인데 크요. 뿌리가 길고요. 뭐 그 필레코니까 그런 새인데 이게 알을 두 개 났어요. 그래 두 개가 부화됐어요. 눈도 안 떴어요. 근데 먼저 남으면 작은 놈이 자꾸 이러네요. 자꾸 이러네. 그래서 이게 막 물에 넣고 막 이렇게 쪼고 말이야 막 깨물고 그게 동생이 죽었어. 그 새도 참 인정 가지고 없어. 그 둘이 그 삶은 제일 좋잖아. 근데 그걸 미워서 동생을 자꾸 엄마 먹이고 지가 먹고 동생 몸에 머리 들었네. 그 엄마도 바보야. 그러면 그 놈을 또 때리고 동생을 저기 이게 자 저기 도박도 했는데 그걸 못하다고 했어요. 내가 가서 야 큰사야 니 뭐하는 거야 지금 동생 죽어 뭐 소리 질렀어. 그 텔레비전 안 들린가 봐. 안 들리죠? 그런 거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도 아니다. 그걸 꼭 깨달아야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손잡고 잡아 같이 살아야 되지. 예? 그게 사랑 아니요? 그러니까 모압은 축복을 떠나서 잘 살아갔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축복거리고 성경 밖에는 다 멸망이요. 그렇게 말씀 따르면 안 된다. 자, 너는 모락을 베풀며 공의로 판단하며 판결하며 정오 때의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모압을 안 숨겨. 여러분 쫓겨난 사람 감춰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요. 백전 4장 7절에 분명히 알지니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예수 사랑이요.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근데 모압은 망했거든요. 그 안 망하면 되겠어. 몇 절이요? 몇 절이요? 5절이지 5절. 아니 4절 땅이 5절이지. 그 다음 알고 보는데 답도 못해요? 여러분 6.25 때 전쟁일 때 미국 사단장 딘 소장이죠. 딘 소장. 전라도인가 충청도 지나가는데 좀 저 포위가 돼서 포위가 미쳐 부대를 못 따라가고 소장이 말이요. 그 어떤 민간이 서고 있는데 아 그 동네 사람이 고발해서 애기한테 그 잡혀가서 포로가 됐다고요. 그 남부 사람이죠. 아니 미국 사람이 이 나라 지키려고 와서 좀 전쟁에 서툴해서 숨어 있다면 감춰줘야 되지. 여러분 같으면 김일성 수령님 여기 뒤에 소장이 숨어서 그걸 알려줄까요? 왜 안 알려줘? 양심상. 예? 그럼 여러분 구의사자가 이제 몰리고 막 쫓겨나냐. 그럼 감춰주고 숨겨줘야 돼요. 사탄아 여기 있다. 여기 왔다. 그래 알려줄까요? 아니요. 슬건 참 잘하는 것 같다. 하여튼 깨달으면 되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오늘 졸음 나눴죠. 첫날에. 엄청 강한 말씀이요. 축복을 떠나면 저중이게 죽어도 안 떠난다. 아브라함의 집을 안 떠난다. 굶어 죽어도 안 떠난다. 그가 우유부터 짜가지고 먹고 살쪄서 말이야. 죽을 건데. 하기야 죽는 건 기름이 쬐야 불 잘 타지. 예? 그
그 아브라함 집에서 배고파도 하늘 보고 봤잖아. 하늘 보고 이 영혼 묵은 안식을 받잖아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시원하죠. 우리가요 다윗 왕국의 마지막 수렵하며 총독이요 이게 볼품이었어도요 껍데기는 다 그슬려서 상처가 나도 다림줄은요 수렵하며 손에 있어요. 머리돌도 있어요. 도장도 있어요. 측량줄도 있어요. 갈대가 지팡이 됐어요. 그게 학계에서 가라 핵심이 초막질 일꾼들이 14만 4천 모으는 이 제단이란 말이요. 그 이 지구촌에서 마지막 촉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 여기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자 이제 하시라 알았죠? 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마태 1장에서 따라요. 마태 1장을 저 외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한번 해봐요. 어, 그러면 아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나왔죠. 너, 조카하고 여기 다윗이 나왔죠. 똑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축복이 여기 와서 다윗으로 열매 맺는데 다윗이 가는 길이 예수님 길이거든요. 확정했죠? 진리를 알면 확정이 돼요. 야 여기밖에 없다. 죽어도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모압은 뭐냐? 여러분 사람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길가 거지도 복 받기를 원해. 복받을 가면 다 손 내밀어. 그렇죠? 근데 복이 안 와. 왜 안 오느냐? 아브라함 딸만 지어줄 때 복이 안 와. 그래서 한절 복 맞출게요. 12절. 자 11절에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계란의 슬슬을 위하여 그리하도다. 모압 사람이 예? 이 마귀 새끼들이요. 노세 따르게 난 잡족들이 그래도 복 받으려고 기도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이게 뭐 우상 산당이요.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예?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다 졸아봤어요? 피곤해가지고 막 쓰러져 봤어요? 근데 중들은요 밤새면 목 다쳐요. 어? 아래에 1월 1일 날 우리 서울신앙이 보신각 두드려 펴서 복 달라고 영시에 여기는 안 오고 거기서 그 보신각 복 줄까요? 보신각 좋아하네. 해마다 쳐도 복은 안 오더라. 그 우리 이제 복된 재단이죠. 그 우리 영시에 회했잖아. 그래서 확정했잖아 그날. 내일 가면 또 변하면 안 돼요. 이미 좋아하는 확정했는데 두고 볼게요. 변하면 그러면 그럼 모압이 된다. 예? 그러면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답이 뭐요? 무효다. 그게요. 우리는 다 나타났어요. 축복이.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없어요. 하나님 책에 빠진 게 없어요. 자세히 보라고. 예? 그런데 미가 1장 2절에 어디서 보라겠어요? 옳지! 야, 무장 잘 됐다. 성전이 어딜까? 구이사! 그래서 내가 피곤할 때만 매일 아침 나 사잖아요. 나 어디 좀 갔다 오면 좋겠어. 한 두 달 좀 휴가 왔던 휴가 안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응시 독해. 무슨 뭐 부리면 휴가 안 줄 부리면 어떡해. 좀 한 달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명을 했기 때문에 나도 가르쳐서 안 갑니다. 그렇게 걱정 마시고 헛된 기도 하지 말라고요. 그게 제일 생각 부리면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31장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며 하나님의 원통을 이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며 성마의 이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알아주고 승마의 삼세력 해치고 나가면 철장의 근세를 받으리라. 아들이여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 끝날에 살아서 주님 만나고 새 시대가 복받았고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던 용의 세력들이 셈이 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큰 환란을 일으키겠나이다. 그러나 다림질을 주워싸우니 야곱이 미약하오니 다림질 작곡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다 새해에는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림질 이루는 역사에 동참하여 이제 녹과 같이 떠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생이 많지만 주님 탄생까지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축복 아닙니까? 주님 오셔서 세계를 살리고 다시 오실 때 심판할 때에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니께 분명히 사실 알고 도망치지 말고 목숨 걸고 싸워서 칭찬받는 다섯 천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섯 달란트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걸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유금은 한 달란트를 뺏길 것이니 후회 없는 삶을 사도록 오늘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이 어두운 새벽을 깨우는 13세벽이 사는 청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손길 하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강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금교 완전 역사가 부름받고 구이세 올라온 남녀 종들 심령 가정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